예.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, 직원을 뽑을 때는 여기에 현재로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. 직원을 뽑을 때는 무조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직접 갖다 이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. 요래 되면 어루둥지하는 겁니다. 새로운 기운을 열 때는 처음에 사이드에서 지금 이 기운을 먼저 접해야 돼요.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복판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. 사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요새는 이렇게 그 왜 임시직 있죠. 임시직 채용을 하죠. 누구고 할 것 없이 임시직이 돼야 됩니다. 이게 6개월 갈 것이냐 7개월 갈 것이냐 안 그러면 2년 갈 것이냐 이런 것만 다른 거지. 앞으로 요 법칙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. 인자 시작해 본 거지. 이렇게 부여파함이 많죠. 임시직을 놓는 것이 이 회사를 지금 이만큼 운용을 해놨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회사에서 고생한 이 공원들도 있고 뒤에 뒷바라지 한 이 집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진짜 실력자라면 이걸 설명을 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. 우리 회사는 직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정규직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을 만들어야 돼요. 누구든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스카솔 해와도 이것도 임시직으로 몇 개월짜리냐 이게 2년짜리냐 간부는 몇 개월짜리가 됩니다. 어느 선 이상 간부는 7개월이면 7개월 임시로 같이 이렇게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 임시직하고 정직하고는 이 레벨 차이가 있는 겁니다.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너가 여기 와서 이겨내야지 이 정사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. 이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임시직에서는 절대 고개 들지 마라. 이 앞에 사람을 존중하라. 요렇게 해서 몇 개월이든 2년이든 내가 했을 때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그때 면접을 봐야 되는 겁니다. 요렇게 해야 되고 이 사회를 뒤흔드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나왔다고 금방 일이 되니까 새파란 거 그거 다 갖다 이으면 아무리 실력자라고 해도 그러게 이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가 누구를 뽑을 때 장관을 뽑을 때 뭐를 뽑을 때 고위직 간부를 뽑더라도 이 사람들이 직접 이 장관이 돼버리면 안 돼요. 장관 후보로 해가지고 얻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. 해가지고 여기 6개월을 가든 100일 3개월을 가든 이렇게 하고 한 6, 7개월이 맞겠죠.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자격이 있는가 여기서 자격 없으면 다 들통나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장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임시로 장관 보좌를 하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요까지는 지금 놔도 된다 이거. 국가 장관으로 아직 안 들어갔다 이거죠. 이렇게 여기서 한 6개월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장관님을 보좌 잘 하면서 내가 이게 장관으로서 자꾸 이렇게 뭔가 기운을 받아가면서 여기 들어가도 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. 터시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그러면 이 내가 학원을 하는데 이 교사를 지금 하나 뽑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일단 들어와 가지고 3개월이든지 7개월이든지 요거는 2년까지는 아니겠죠. 3개월에서 한 7개월 될 겁니다.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손발을 한번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?
아, 나는 싫습니다. 아, 본교사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 가면 카트.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너는 사람의 인간의 인성이 안 갖춰진 것이다. 이 사람 무조건 아무리 탐나도 끊으십시오. 이 사람이 들어오면 만일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한다 그러잖아요. 이 사람 들려놓으면 이 회사에서 분명히 사고 납니다. 사고가 딱 났을 때 일어나는 파장을 내가 수습하는 데는 내가 잘못 등용시킨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감당을 해내야 돼요. 출혈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. 왜?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만큼 사고는 분명히 치게 돼가 있습니다. 원리가 다른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해갖고 들어온다라고 해갖고 이 실력 있는 사람이 이까지 오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은 요 안에 노력해놓은 값이라는 게 값이 질량이 있어요. 실력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죠. 하지만 이 사람들이 노력해놓은 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잘 돼가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또 오게끔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중하는 이것부터 배워야 됩니다. 이 인성 공부가 안 돼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분명히 사고가 일어납니다. 이 출혈은 선정을 잘못한 주인이 이거는 전부 다 치루어내야 됩니다. 공짜 대가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. 정법 시대에는 이제 이는 법칙을 바르게 잡아갖고 운용하는 법칙. 운용의 법칙을 바르게 안 잡으면 이거는 100% 무조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채용을 한다든지 유입을 할 때는 분명히 사이드에서 놓고 이걸 알고 갖춰질 때까지 이때를 시간을 줘야 됩니다. 2단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사이드에서 노력을 한 게 분명하다면 사람들한테 존중하고 내가 길을 안 세우고 내 주장보다는 많은 걸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실력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했을 겁니다. 이러면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이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신용을 얻게 돼요.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탁 이으면 이제부터 이게는 엄청나게 빛나는 일이 생기죠.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생긴다 이 말이죠. 이게 정상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물었으니까 정확한 자연의 법칙은 내가 지금 사회에 꺼내줘야 된다라는 거죠. 이해됩니까? 예. 그 실력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그렸던 사람이 정말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실력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. 그 사람은 어떻게? 실력 없는지 아닌지는 자기의 실력은 자기가 이겨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거 큰 본문 할 게 아니고 아까 저기 앞에서 1차적인 이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버틴다. 그것도 지 실력입니다.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옆에서 보는 사람의 각이지. 이거는 그게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아부를 하고 붙어 있던 윗사람한테 잘비가 붙어 있던 이거는 버티고 있는 사람의 자기 실력입니다. 그건 절대로 뭐로 하면 안 됩니다. 뭐로 하게 되면 내가 어려워집니다. 그 사람은 안 어려워지고 내가 어려워져. 아닌 곳에다 뭐로 하면 정확하게 내가 어려워집니다. 내가 답답하면 분명히 내가 지금 생각 잘못한 겁니다. 내가 답답하다라는 것은 내가 환자다 이 말이죠. 요거는 내한테 문제를 찾아야지 상대한테 돌리면 돌리도 됩니다. 하나 내가 안 풀린다 이제부터. 내가 잘 살고 풀리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지 뭔가 잣대를 내 방법으로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똑똑하려고 그러면 나는 안 풀립니다. 잘못됐다면 빨리 돌아 나와가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. 빨리 돌아 나와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아르켜주고 공부를 바르게 했다면 내가 답답하면 내한테 문제가 있다라는데 생각을 잘못하는 거가 잣대를 잘못되는 건가
뭔가가 내한테서 찾아가지고 이것이 찾아서 돌아가야만 이제부터 내 인생은 출발이 다시 됩니다. 잘못이 없는 사람을 자꾸 잘못된 거로 코너로 몰아도 됩니다. 하나, 네가 안 풀린다. 근데 그분은 잘 나간다. 아, 이거 미치겠죠.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. 절대 남 탓하지 마라. 네가 답답한 거는 네가 실력이 모자라면서 접근을 한 것이다. 그리고 지금 분별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. 네가 답답한 건 네가 환자니까 이 병을 빨리 고쳐야 된다. 이거는 아무리 감을 질러도 너 편 들 사람이 없다. 같이 동요하면 같이 잘못된다. 요 명심하십시오.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. 법은 변하지 않아. 예.